독해 217자 두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보면요, 그죠? 그것은 가능하다, 획득하는 것이 보다 많은, 그죠? 자연스럽게 보이는 초상화, 그죠? 자연스럽게 보이는 초상화가 가능하다, 그죠? 인물 초상화가 가능하다, 그죠? 언제? 그 카메라가, 아, 이거는 뭐 사진이네, 그죠? 초상화 사진이 가능합니다. 왜? 여기 뭐 나왔으니까 카메라가 나왔잖아요, 그죠? 카메라가 촬영할 때 뭐로부터, 그죠? 똑같은 레벨로, 그죠? 무슨 레벨입니까? 아이들의 눈높이, 그죠? 아이들의 눈높이가 똑같은 레벨이죠, 그죠? 레벨로 똑같은 수준, 똑같은 높이로, 그죠? 뭐할 때, 촬영할 때, 더 자연스러운 사진이 가능하다. 뭐 대신에, instead of being, 기울어지는 대신에, 그죠? 어른이 애를 보니까 기울어서 크다 크니까, 그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 눈높이로 맞출 때더 자연스러운 사진이 가능하다, 그죠? 애들 사진 찍는 이야기 같네요, 그죠? 탄생은, 아이의 탄생은 가족에서 종종, 그죠? 많다, 이유다, 무슨 이유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시작하는 이유다. 착수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그 재발견하는 시기다. 무엇을? 사진술. 아, 애가 새로 태어나니까마다 많은 어른들이 많다. 애들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그죠? 애기들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많은 방식에서 사진, 아이 사진을 찍는 것은 우리를 조금 다르다. 그죠? 거의 다르지 않다. 그죠? 앞에 A가 없으니까 거의 다르지 않다. 어떤 다른 사람을 찍는 거하고 애 사진 찍는 거하고는 다르지가 않다. 뭐 기울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죠. 그죠? 답은 1번은 아니에요. 그죠? 만드는 것은, 다르게 만드는 것은, 그러나, 나왔네. 그죠? 그러나, 다르게, 이제 다른 거냐, 그죠? 다르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 그죠? 다르게 만드는 것은 이다, 뭐다, 더, 갈로다, 그죠? 이다, 뭐다, 더, 상대적인, 그죠? 상대적인 높이다, 뭐 사이에, 그죠? 하고, 어른 사이의 상대적인, 그죠? 높이가, 이제 상대적 높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가 나왔고, 그러나, 그죠? 상대적인 높이다. 지금도 높이에 관한 이야기 맞잖아. 그럼 뭐가 된다? 아, 2번은 답이 아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답은 일단 3번, 4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당신의 머리, 그죠? 당신의 자신의 머리 높이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작동이 잘 된다. 사진 찍는 데에서는 어른들에게는. 그러나 아이들에게서는 그 카메라는, 그죠? 기울어질 것이다. 아래로, 그죠? 어른들끼리 사진 찍을 때는 그 높이지만, 그죠? 아이들을 사진 찍어서 찍을 때는 뭐다? will be tilted, 그죠?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습니까? 가능하다. 더 자연스러운 사진 찍는 것. 요게 목표잖아요. 그죠? 더하기잖아요. 요걸. 언제? 그 카메라가 촬영할 때 똑같은 높이로 아이의 눈을, 뭐 대신에? 이거 대신에. 이제 기울으시는 대신에. 이거 뭐 하는다? 3번 또 아니구나. 그죠? 너는, 그죠? 아래로 내다보고 있다. 아이를.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그죠? 문자 그대로 은유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사진은, 그죠? 만든다. 아이가 더 작게 보이고 덜 중요하게 보인다. 대부분의 부모가 좋아하는, 그죠? 부모들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죠? 더 작게 보이고, 그죠? 좋아하는 것보다 더 작게 보이고, 그냥 뭉뚱그려 된다. 비교급이죠, 그죠? smaller, less,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라. 기울여라. 이 말이죠. 지금 뭐다? 같은 높이로 가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답은 뭐다? 5밖에 없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눈. 18세의 아이들에게, 그죠? 8세 아이들에게 이것은 많다, 의미할 것이다. 앉는 것은 언제? 사진 촬영할 때. 그리고 기어다니는 아기들에게 가장 좋은 접근은 머물지도 모른다. 들어 눕는 것이다. 바닥에. 그죠?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지시가 되고. 이건 뭐다? 높이를 맞추는 것까지는 뭐다? 기울여서 찍는 거니까 답은 뭐다? 5번이 되겠습니다. 아이라고 사진 찍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생은 아기의 탄생, 아이의 탄생, 가족에서 아이의 탄생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다. 종종 이유다. 왜? 사람들이 시작하는 이유다. 착수하기 시작하는 거, 그죠? 그리고 말한다. 재발견하는 무엇을? 사진술이라는 목적을 재발견하고 시작하는 시기다. 그죠? 많은 방식에서 사진은 뭐다? 아이 사진을 찍는 것은 거의 다르지 않다. 그죠? 뭐하고는? 사진 찍는 거하고 다른 어떤 어른하고 사진 찍는 거하고는 같다. 그죠? 그래서 앞에 A가 없으니까 거의 다르지가 않다. 그죠? 근데 뭐가 달라집니까? 그죠? 높이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른 다 똑같은데. 만드는 것, 그죠? 그러나, 아주 앞에 반대. 만드는 것, 그죠? 뭘 만드는 것? 다르게 만드는 것은 이다. 뭐다? 상대적인 높이다. 그죠? 상대적인 높이만 다르다. Between and, 그죠? 뭐와? 기억과 니언 사이. 아이와, 그죠? 어른 사이의, 그죠? 상대적 높이만 다르다. 그죠? 높이 이야기 하겠죠? 사용하는 것, 카메라를 너 자신의 머리 높이로 사용하는 것은 작동이 잘 된다, 효과가 있다, 그죠? 누구에게? 어른 사진 찍을 때는. 그러나, 그죠? 아이 사진에게는, 아이 사진들에게서는 그 카메라가 많다, 아래로, 그죠? 아래로 기울어지게 되겠다. 이게 비틸트 하면, 그죠? 기울어지다죠, 그죠?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너는 아래로 볼 것이다. 아이를, 그죠? 문자 그대로, 그리고 한다. 은유적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게 된다. 그죠? 그리고 그 결과로 앉습니다. 나오는 사진은 만든다. 그죠? 아이를. 뭔 동사? 사역 동사죠. 그리고 뭐다? 아이가 룩이 동사 원형이죠. 어떻게? The smaller. 그죠? 기억. 또 뭐 한다? Less significant. 덜 중요하긴 이해. 그죠? 뭐보다도 대부분의, 이때 most, 그죠? 이렇게 most 표현, 대부분의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도, 그죠? 덜 작아지고 덜 중요하게 보이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가능하다, 그죠? 그 가, 주어, 진주어, 그죠?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 얻는 것이 무엇을? 보다 자연스러운 사초상화. 사진이겠죠, 그죠? 인물 사진을 얻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언제? 카메라가 촬영할 때, 그죠? 뭐로부터? 똑같은 높이로부터, 그죠? 똑같은 높이로부터 촬영해서 똑같은 높이, 뭐와? 아이의 눈높이와 똑같은 높이로 촬영될 때 가능할 것이다, 그죠? Instead of, 뭐 대신에? Being tilted, 기울어지는 대신에 아이의 눈높이와 동일하게 할 때, 요 시간은 요 이야기죠. 높이를 맞추는 거죠. 8살짜리에게 이것은 의미할 것이다. 앉는 것을 언제? 촬영할 때. 그리고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접근이죠. 어프로치 접근. 그죠? 는 뭐일 것이다? 들어 눕는 것이다. 어디에? 바닥에. 그죠? 앞에 말에 또 벌써 같은 높이를 맞추라 말을 한 번 더 한 거잖아요. 그죠? 역시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